조계종 제22교 구본사 대흥사가 호국대전 완공을 기념하는 문화대축제를 열었습니다.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호국불교 정신을 선양하고 순국 의순군을 추모하는 뜻깊은 자리였는데요. 주지 법상스님은 대흥사의 호국불교 정신이 호국대전 완공으로 현대적 계승의 성소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효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산대사의 구국애민 정신이 깃들어 있는 호국도량 해남 대흥사. 대흥사가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의순군을 추모하는 호국대전 완공을 기념하는 문화대축제를 지난 2일부터 이틀간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조성된 호국대전은 전통 양식의 776제곱미터 규모로 지난 2017년부터 7년의 기간을 거쳐 건립됐습니다. 법요식에서 대흥사 주지 법상스님은 호국대전이 호국불교의 정신을 계승하는 현대적 성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져온 대흥사의 호국불교 정신은 이제 호국대전의 완공이라는 현대적 계승의 성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달에쓸 의승의 고혼을 위로하고 그들의 업적을 추념하는 일은 우리 후손 모두의 몫이어야 합니다.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대종사, 총무원장 진우스님, 도영대종사, 성호대종사 등 종단 원로스님들과 유인촌 문체부 장관, 최웅천 국가유산청장 등 2천여 사부대중이 동참했습니다. 자광대종사님을 비롯해서 원로위원 스님들, 본사주의 스님들, 그리고 총영의원 스님들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축제는 어린이 율동 공연과 종묘 제례악, 뮤지컬 배우들의 음악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문화 공연 이후 헌양과 헌다, 현판 제막, 호국대전 완공 기념 축사와 봉행사 순으로 추념 법요식이 이어졌습니다. 호국 대축제를 봉행하니 이는 선사에 대한 지극한 공경심이 이루어낸 일이며 길이 계승하고 선양해야 할 모범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 온몸을 던져 싸운 서산대사와 수많은 의승들의 정신이 이어져 오는 호국도량 대흥사. 대흥사는 이번에 건립된 호국대전을 국민과 함께 호국 이승과 순국 선열을 추모하고 기억할 수 있는 성지로 가꿔나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조효근입니다.